라고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언론이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. 이게 고발 사주 의혹에서 제보 사주 의혹으로. 네. 네. 그 신미처장은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? 뭐 지금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조선일보가 이게 이제 어떤 프레임으로 가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고발 사주에서 이제 제보 사주 그 키워드에 가장 잘 팔리는 이제 박지원 원장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제보하신 분 이렇게 났는데요. 지금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제보하신 분의 사생활 개인 이야기 이런 게 너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차를 무슨 차를 타냐 이게 외제차다 가격이 얼마다 그다음에 그분이 나이가 젊다 나이가 젊은 게 왜 문제죠? 그다음에 예, 몇 살에 뭐 이렇게 정치 활동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지나친 사생활과 개인 이야기들을 이제 서사로 엮어가는데요. 더 재밌는 건 방송 같은 경우는요. 그분을 카메라로 잡을 때 아래에서부터 왜 훌듯이 올라가는 그 카메라 워크 앵글이 또 잡혀요. 아니 이분이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요. 그게 무슨 예능 프로그램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가져가는 모습은 이게 이제 제보자의 신빙성 또 신뢰 공신력 등에 대해서 계속 흔들려고 하는 그런 보도들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이거를 좀 분석을 해서 딱 표로 좀 내보고 싶었는데 하루가 더 걸릴 것 같네요. 그래서 네, 복잡하니까 네. 시간 좀 더 걸려도 꼼꼼하게 하는 게 맞겠죠. 메시지에 자신이 없을 땐 메신저를 공격하라. 공격하라. 네. 그러니까 그 원칙대로 가고 있고요. 그리고 일단은 그 고발 사주 의혹, 고발 청탁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격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격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본질적으로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각 그 텔레그램 메시지와 그리고 텔레그램 계정 이것이 확인된 것이 그 이것이 본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누가 작성을 했든 고발이 된 그 전달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이고 향후에 그 다뤄져야 할 과제 혹은 어떤 의혹은 이게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인지를 했던 것인가 그리고 고발의 작성 주체가 누구였던 것인가 라는 점은 조금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격가지로 너무 빠져있는데 그쪽으로 흘러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. 네, 본류를 잘 짚어주시고요. 네. 아주경제 또 장윤진 기자님 김태현 기자님 응원합니다. 신미초장님. 네, 저는 좀 최근에 재밌는 게 그 윤석열 후보가 첫 대변인 이동훈 그 열을 하고서 바로 또 그 부정 성탁 받아가지고 네. 네. 하차했잖아요. 근데 또 윤석열 그 후보가 지난주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또 저기 특보로 쓰려고 그러다가 또 저기 후보하고 다른 말 한다고 또 바로 자르고 본인은 네, 당일이었어요. 당일. 아, 당일날. 당일이고 당일날 언론 듣자마자 벗었어. 근데 본인은 나는 아직 연락 못 받았다. 그러고 저녁에 연락 받았다. 뭐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. 오늘 또 홍준표 후보가 이영돈 전 PD 예, 그분은 그 먹거리 X파일 등 정말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고발을 당해야 될 오보를 엄청 많이 했었죠. 예, 그래서 많은 언론의 피해자들을 양산을 했고 사실 이번에 이제 언론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할 때 그 사례들이 대거 이영돈 PD의 그 프로그램 쪽에서 나왔는데 이분 언론 특보 한다 하자마자 난리가 나서 거의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네, 이분도 예, 물러났습니다. 안 되는 게 참 많군요. 그래서 저는 아 이게 그 윤석열 후보가 그 이동훈 첫 그 1호 대변인 그 물러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언론계에서 자격도 없고 그 역할이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계속 그 특보로 임명했다가 취소하고 취소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게 국민들이 이미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. 그 본인들도 이제 그런 의식을 하는 건데 아. 이런 후보들 그 제대로 이제 언론관도 없고 어떤 언론인 출신들이 자기 캠프에 있어야 되나 이런 것도 모르는 분들인데 저는 앞으로 계속 이 어떤 전직 언론인들 예, 또 계속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 정도 식견과 수준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정말 나라가 아주 위험하죠. 네. 하루에도 롤러코스터를 몇 번씩 탈 거라는 점을 정상적인 우리 유권자들께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. 김지명 변호사님. 네. 그
제가 이제 어제 그 TBS의 미디어 비평하는 해시태그라는 프로 녹화를 하고 왔는데 네. 거기서 어제 주제가 언론들은 왜 처벌받지 않는가였어요. 그래서 여러 사례들을 얘기하고 우리 얘기했었던 뭐 MBN도 얘기하고 연합뉴스도 얘기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용돈 PD 얘기도 나왔거든요. 제 인명이잖아요. 네. 그러고 났더니 더 약간 이 언론에 대해서 좀 화가 많이 나는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언론들이 지금도 현업단체들이 반대를 하면서 내세우는 건 권력에 대한 어떤 권력감시에 대한 보도가 위축된다. 뭐 저널리즘에 대한 위축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지금은 언론중재법이 지금 징벌적 손배가 없습니다. 그런데 왜 권력감시에 대한 보도 안 하십니까? 기가 막힌 논리네. 네. 권력 감시를 할 때도 진실로 권력을 감시해야지 허위 사실로 권력 감시하려면 그런 권력 감시를 네. 하지 말아야죠. 국민을 속이는 건데. 그럼요.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검찰 권력의 사유와 검찰이 그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었던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파고들어서 왜 보도하지 않고 격가지에서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털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. 이렇기 때문에 징벌적 선배가 더 필요하다라는 예. 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고 이런 데는 언론인들의 책임이 아주 크다. 이렇게까지 온 데에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예방주사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백신도 옛날 말로는 예방주사 했었는데 언론의 행포를 막기 위해서 예방주사 놀려고 겨우 그냥 모양새만 갖춘 법이 그래도 우리 최 의원님께서는 9월 27일 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. 통과 안 시키면 민주당 지도부는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게 되고 가야죠 그냥. 네. 딴 데로 가야죠.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렇고 이 법이 통과돼야 되고 사실 그 권력 부분 다 뺐잖아요. 경제 권력, 정치 권력. 네. 그래서 해도 정말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들어가서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, 대선 앞두고 정책 경쟁이나 미래 비전은 토론하지 않고 윤석열이라는 후보, 그 사람을 둘러싼 이 시끄러운 사태가 된 거는 하지 않을 일을 윤석열이 했기 때문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검찰총장이 되지도 않는 이유로 중도 사퇴하고 그것도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배반하고 야당에 가서 대권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네. 일이고 윤석열 후보가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간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는지 제가 꼭 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는 반드시 국정원장을 사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에 또 뼈 있는 정치 개그로. 아, 내년 3월에 저는 우리 민주당 민주정부 4.0이 창출되리라 우리 현명한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고 있지만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민주촛불시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. 오늘 언론 또 정치 사회 현상을 잘 짚어주신 네 분의 패널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정치 클리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 분 감사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